시험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시험장 내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에는 화장실 이용 및 외부 출입이 제한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지 못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9시 30분까지 화장실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금일시험은 2023년도 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 백색소음으로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100분 동안 진행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책상 위에 신분증, 필기구만 올려놓고 휴대전화의 전원은 차단하여 가방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기도구와 신분증을 제외한 소지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주십시오. 시험 진행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 검사 등 진행되는 안전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을 포함한
중도 퇴실이 불가합니다. 배탈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일체의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답안지를 배부하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답안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답안지 작성 요령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책형입니다. 책형은 시험지를 배부받은 후 시험지와 동일한 책형으로 마킹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필적 감정용 기재란입니다. 제시된 예시문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성명란과 자필성 명란입니다.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응시직렬, 응시지역, 시험장소입니다. 본인이 응시한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응시번호와 생년월일입니다. 해당 사항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하단에 마킹하여 주십시오. 응시번호 작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안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 표기하여야 합니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 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불량 수정 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의 편철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의 편철 순서대로 채점됨으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준수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다녀오지 못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답안지 작성 후 9시 50분까지 화장실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9시 50분부터 시험실이 통제되며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을 포함한 중도 퇴실이 불가합니다.
시험 시작 10분 전입니다. 곧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실 외부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실 출입을 통제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독관께서는 수험생들에게 시험지를 배부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본령이 울릴 때까지 시험지를 덮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 퇴실할 경우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제 시험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타종과 동시에 문제책 편철 순서 및 인쇄 상태 등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됩니다. 잠시 후 타종과 함께 시험이 시작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응시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필기구를 내려놓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주십시오. 지금부터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감독관이 답안지 수량을 다 확인할 때까지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관께서는 답안지 수량을 확인하시고 답안지 회수봉투의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시험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랑공TV가 응원합니다. 화이팅!